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페이지 227페이지 28번, 혼동이죠. 자, 혼동이란 것은 뭔가요? 한 사람에게 두개 이상 권리가 있을 때 쓸모없는 권리, 불필요한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거든요. 다만 예외적인 경우 뭐가 있어요?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조로 되어 있거나,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죠? 소멸되지 않죠. 그 다음에 점유권, 광업권은 권리의 성질상 혼동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런데 2번을 보시면 갑토지 A가 1번 저당권, B가 2번 저당권이에요. 그럼 만약에 A,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2번 저당권보다 후순위 권리가 없기 때문에 혼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므로 B가 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B의 2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넘기셔서 29번이죠.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네요. 자, 4번 보시면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선순위 저당권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를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소유권을 갖게 됐으니까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후순위 저당권이 있죠?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으므로 혼동에 의해 저당권을 소멸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30번. 혼동에 관한 문제고 거의 비슷한 문제니까 풀어보시면 될것 같고, 31번이죠. 다음 중, 물권의 소멸에 관한, 소멸한 설명에 대하여 틀린 것으로 짝져진 거예요. 자, 디귿을 보시면, 갑이 을의 토지 외 선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병이 그 토지 외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갑이 을을 상속하였다면 갑이 선순위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X입니다. 자, 이게 일종의 혼동의 예외가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지문 때문에 헷갈린다면 모르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만요? 원칙적인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돼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사람이 뭐냐면, 갑이 1순위 저당권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2순위 을이 뭐가 있음 병이 뭐가 있습니까? 저당권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만약에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원래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요 갑의 저당권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요 갑에게 저당권이 있다라는 말은 갑에게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다는 얘기고, 요 소유권의 취득 원인이 만약에 상속이라면 아버진 을로부터 무엇도 이루어집니까? 채권도 채무도 뭐가 돼요? 상속이 되는 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채권이 있었는데 아버지로부터 채무가 상속이 되니까 이 채권 채무 관계는 쌤쌤이 돼가지고요. 뭐가 돼버리냐면 소멸되게 되고요.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당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뭐가 있더라도요.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더라도요. 따라서 만약에 저당권 등이 상속된 경우에는 후순위 권리가 있더라,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후순위 권리가 있더라도 혼동으로 소멸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은이 디귿이 틀린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원칙,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다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디귿은 뭐죠? X입니다. 예외적으로 저당권은 소멸돼야 됩니다. 그 다음, 리을번인데,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을 혼동하여 소멸하고,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효과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뒤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예요. 그럼 이런 의미겠죠. 자, 원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리는 뭐냐면,
근저당권이죠. 중복계에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근저당권을 소멸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근데 문제는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저당권은 소멸되면 안 되고요. 소멸됐더라도 뭐 하게 됐습니까? 부활하겠죠. 따라서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더라도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태도이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디귿, 릴에서 1번이 답이고 디귿이 헷갈린다면 모르는 게 날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231페이지 오시면 물권법 강론 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점유권으로 가는 거죠. 1번 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5번을 보시면 점유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침탈당했다면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뭐죠? 1번은 맞는 질문이죠. 나머지 것들을 보시면 2번, 1번, 목적물에 대한 직접적 실력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점유권이 인정될 수 없다. X. 실력적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점유권이 인정될 수가 있고요. 2번, 점유권도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이 되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죠. 3번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점유하고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 적법한 권리자, 소유자임을 추정받아요. 근데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동산의 하나고요. 부동산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3번은 X죠. 그 다음에 4번, 5번인데 자 5번에서 침탈당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침탈을 당해야 돼요. 뺏겨야 되는 거죠. 근데 4번. 자, 사기를 당했든 어쨌든 간에 스스로 인도를 해준 것은 침탈이 아니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4번도 X가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점유의 관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자, 1번. 점유권도 대리인에 의해 취득할 수 있고요. 대리인을 통해서 취득했다면 이 사람은 직접 점유자지 간접 점유자는 아니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는 거죠. 자, 넘기지 3번입니다. 아, 간접 점유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겁니다. 자, 간접 점유자가 누군가요? 아, 스스로 사실상 지배하지 않지만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하고요.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임대인이죠. 따라서 점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도 점유 보호 청구권이 인정되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4번 문제. 점유의 태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3번이 답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는 자주고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는 타주예요. 따라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하면 자주가 아니라 타주거든요. 그래서 남의 땅인 줄 알면서 자신의 선신에 묘를 썼다면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이기 때문에 3번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 기지를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는 자주 점유이다. X가 되고요. 조심할 것은 따라서 이 사람이 20년 지나서 취득 시효하게 되는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분묘 기지권이다. 왜냐하면 소유권을 취득시효하려면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 점유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자, 점유에 대해서 승계를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앞사람의 점유와 합산해서 주장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하자가 뭐가 되냐면 승계가 되거든요. 그럼 5번 보시면 자, 갑은 악의로 10년간 점유를 했어요. 자, 갑이 점유한 기간은 몇 년입니까? 10년인데 이 사람의 점유는 악이죠. 을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여 을이 5년간 선의로 점유했어요. 자, 을이 점유한 기간은 5년인데 뭡니까요? 선의의 점유죠. 병이 다시 그 점유를 승계하여 10년간 선의로 점유했어요. 그럼 병이 또다시 10년을 점유했는데 뭐가 됩니까? 선의죠. 그럼 병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1번 선의의 10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앞사람이 점유를 합산해 주장할 수 있으니까 선의의 15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또 더 합산할 수도 있죠. 그죠? 따라서 합산해서 25년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때는 뭐가 되는 거죠? 악의의 25년이 되는 거죠. 따라서 병은 선의의 10년이나 선의의 15년이나 악의 25년을 선택해서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 선유의 점유 10년 내지 15년 또는 악의 점유 25년 중 어느 것이라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이고 답이 되고 이유는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전 점유자의 하자가 승계되기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인데 일단 답은 뭐죠?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서 다 오라요. 특히 이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부분은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납니다. 우리가 물권법에서 8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이 점유자, 회복자에 대해서는 출제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니 꼭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자, 기역,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니은번 필요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니급번 선의이고 자주점이라면 멸실훼손에 대해서 현존하는 이익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만 악이거나 타주면 전부니까 악의 점유자는 자주든 타주든 전부를 책임진다. 디귿번은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 1번 과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법정과실 차임지료니까 건물의 사용이익도 건물의 과실에 준하여 지급된다. 맞는 질문이겠죠. 자 넘겨보면 7번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습니다. 1번, 2번인데, 자, 우리 판례는, 우리 민법은 선이면 과실 수취권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선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문제에 대해서 2번, 선이라고 믿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2번은 X예요. 다시 말하면,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고, 선의 점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점유자와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걸 찾습니다. 일단 필요비든 유익비든 점유자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죠. 특히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을 때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유익비는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 청구하는데 이러한 청구를 받으면 지출비용이나 가액의 증가 분중 둘 중에 하나를 지급하면 되는데 이 지출비용과 가액의 증가 분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 꼭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한번 점유자가 선택한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9번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4번을 보시면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고 있어요. 그러면 방해 제거를 뭐 할 수 있겠어요? 청구할 수 있겠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했다면 방해 제거를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점유권은 반환 청구든 방해 제거든 방해 예방이든 방해 제거입니다. 다시 한번요. 반환 청구든 방해 제거든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는데 그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출소기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따라서 1년이 경과했다면 반환 청구도 할 수 없고 방해 제거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10번입니다. 점유 보호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기억입니다. 자, 물권료 청구권은 고의 과실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오래간만에 제가 런닝을 빨아가지고 옥상에다 널어놨는데 그 런닝이 바람에 날려가 옆집 마당에 떨어지면 저는 그 옆집 아줌마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아줌마는 제 런닝을 점유하고 있고 이런 물권을 청구를 행사하기 위해서 고의나 과실은 요구하지 않으니까. 다만 이때는 그 런닝에 뭐 흙이 묻고 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아주머니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자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고의 과실이 필요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만약에 얘가 좀 이상한데 그 아주머니가 제 런닝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훔쳐갔다면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가 묻었고 흙이 묻었을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무엇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기억, 점유의 방해를 받은 점유자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방해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 미음번 항상 조심하시는데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니까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 담보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X고 조심하셔야 되고요. 디귿번 침탈이 있어야지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임대준 것도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디귿번은 맞는 질문이죠. 그럼 1번 이러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으니까 선의의 매수인으로부터 이를 악의로 전득한 자에게도 행사할 수 없고에 따라서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행사기간인 1년은 출소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재판상 또는 재판으로 청구할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점유권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4번 보시면 선의의 자주죠. 선의고 자주면 멸실훼손에 대해서 현존하는 이법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니까 4번은 맞는 질문이에요. 자, 중요한 것들은 나머지 질문들인데 1번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하면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어요. 언제요? 소재기시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따라서 패소할 때부터 X가 되는 거죠. 2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추정입니다.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피로비든 유익비든 비용은 선의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악의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고요. 5번도 X입니다. 왜냐하면 간접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고 있죠. 따라서 간접 점유자에게는 자력구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12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일단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돼요. 수취하지 못했다면 대가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과실로 수취하지 못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수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죠? 과실이 있어야 대가를 변상해 줘야 될 의무가 생기거든요. 따라서 1번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악의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자, 13번입니다. 갑소의 산악자전거 을이 훔쳐 보관하던 중 선이지만 과실이 있는 병에게 팔고 인도하였다. 외출 가본 병이 자신의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자력으로 탈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죠. 자,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것은 요 갑이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거나
자력으로 탈환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일단 병은 선의 제3자이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미 침탈이 종료가 됐죠. 다시 말하면 동산의 경우에 점유권을 이유로 자력 탈환하려면 현장에서 바로 탈환하거나 아니면 추적시까지 가능하거든요. 또는 명백히 추적이 종료된 상태니까 갑은 병에게 자력으로 탈환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병이 갑에게 자전거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자력구제권이 없는데 불법으로 침탈했으니까. 그래서 기억, 병은 갑에 대해 자전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니은번, 병은 자전거에 대한 선의 취득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의 취득하려면 선의고 무과실해야 되는데 병에게 뭐가 있습니까? 과실이 있으니까요. 디귿번, 병의 갑에 대한 점유소나 가소에 대해서 갑은 자전거에 대한 소유권을 근거로 항변할 수 있다. X입니다.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면 점유권만 가지고 재판하고요. 소유권, 본권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1번, 갑은 탈환행위 전에 병에 대해 점유물 반환 증여권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죠?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점유권은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은 이유로는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산에 대한 자력구제권으로서 자력탈환권은 현장에서 바로 자력으로 탈환하거나 추적시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력탈환권도 갑에게는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병은 갑에게 자전거의 반환을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자, 이제 14번부터 소유권이죠. 자, 14번. 주위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주위 토지 통행권 언제 인정되냐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경우에 인정되고요. 그 도로법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도로법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실질적으로 도로법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건축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2번, 건축법상 도로의 폭등에 관하여 제한 규정이 있다면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다음은 소유물 반환 추구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네요. 5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점유권은 점유고 추구권은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지만 소유물 반환 추구권은 소멸시 걸리지도 않고 행사 기간에 제한도 없어요. 따라서 5번에서 점유를 상실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점유 취득 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네요. 자, 일단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되면요, 바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생기고요. 이 등기 청구권은 물론 물권적 청구권이 아닌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행사할 수 있죠. 그 특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20년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거죠. 따라서 등기는 가비하고 있고 점유는 의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이 되기 전에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죠? 병이니까 병에게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갑에게는 청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한번, 시효 기간 중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을지라도 시효 취득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점유 개시 당시 소유자
가백에 해야 한다. X고요. 점유 개시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 20년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17번 문제죠. 자, 옳지 않는 것을 찾습니다. 5번을 보시면, 자, 그럼 이 사람은 20년이 지났더라도 아직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다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병의소율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때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등기하면 등기한 때부터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급하게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5번,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 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때부터 발생하며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갑소유 토지에 관하여 을이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시효 완성 후 병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마친 뒤 1년이 지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자, 그러면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갑이 병에게 팔아먹은 것은 20년이 되기 전이 아니라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갑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런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갑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병에게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할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을은 등기 없이도 기업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럼 2번입니다. 자, 그럼 을은 요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으니까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그 원인을 우리 판례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니은번,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니은번, 병이 시효 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을은 병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을은 병에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이것은 맞죠. 1번, 갑이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병에게 처분했더라도, 을은 갑에게 불법 행위로 인하여 이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죠. 자, 을이 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갑에게 뭐가 필요하죠?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1번도 X죠. 따라서 옳은 것은 디귿 하나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점유 취득시효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고요. 물론 어렵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18번 체크해 두시고 꼭내 것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9번은 일종의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보시면, 갑은 A 소유 부동산의 등기 관련서를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하였다. 그러면 갑의 등기는 무효죠? 을은 갑 앞으로 경유된 등기를 믿고 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소유권을 취득하여 4년간 사용하다가, 또한 등기를 신뢰한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현재 병이 그 부동산을 7년째 사용하고 있다죠. 자, 옳은 걸 찾습니다. 일단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아, 을도 병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등기하고 점유하고 있는 기간이 10년이 지나게 되면 이 경우에 을과 병은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을이 등기하고 점유하고 있는 기간은 4년이죠. 그러면 아직 을은 10년이 안 됐어요. 병은 몇 년입니까? 7년인데. 그러면 병은 등기부 취득시효했느냐? 이 문제에서 우리 판례는 꼭내 이름으로 등기해야 등기하고 점유하고 있는 기간이 10년이야 등기부 취득시효하는 것이 아니라, 앞 점유자와 합산해서 등기기간이 10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병은 6년이 지나면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있고요. 이미 7년이 됐기 때문에 병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4번. 병은 을의 점유와 등기의 승계를 모두 주장하여 A에 대해서도 소유권 진흙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자, 20번 문제. 점유 취득 시효 관한 문제인데 옳은 건 찾는데 한번 보시기 바라고. 특히 2번 같은 뭐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와 같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취득 시효할 수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3번 조심하시는데 점유 취득 시효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부동산 토지를 뭐 하면 되죠? 점유하면 되고 점유는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 취득 시효에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1번입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일단 5번 보시면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됐어요. 그러면 이 시멘트는 건물에 뭐가 됐습니까? 부합이 됐죠. 따라서 누구 거가 되냐면 제3자 소유가 되는 거죠.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한 악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죠. 다시 말하면 악이든 뭐든 부동산과 동산이 결합하게 되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는 거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 1번 부동산 간의 부합이 인정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동산끼리도 부합하게 되고요. 다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2번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하게 되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요.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럼 어떡할 거냐? 3번 이러한 부합의 규정에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보상을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원칙적으로 그 나무는 토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거가 돼요. 근데 그 나무를 심은 사람에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한,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다, 임차권이다, 사용차주다 이런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4번은 먼저 맞는 점이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요 21번 부합에 대해서도 중요하니까요. 요 21번 하나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22번은 굉장히 긴데 반복적입니다. 잘못된 것을 찾는데 3번을 보세요. 건물의 구제 형태가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정도 이르고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미완성 건물을 건축주로부터 양수받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그 구조의 형태 등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토용공사는 동일하다고 인정될 정도 건물이 축조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는 건물의 양도입니다. X죠. 자, 우리 판례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신축자가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가져요. 그러면 신축자가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가지려면 어느 단계에 이르러야 되느냐? 기둥과 지붕과 외벽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건물의 구조와 형태가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려면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양도인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는 거고요. 양수인은 사회통념상 동의라도 인정될 정도로 건물을 축조했다는 말은 양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뭐 하게 된다는 거죠? 원시 취득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볼까요? 1번 동산끼리 부합을 했어요. 원칙적으로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지만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그때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고요. 2번 건물이 중축됐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지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되지 않는데 그 독립성 여부는 소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2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증축된 부분이 부합됐다면 경매 과정에서 경매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요. 그 다음 5번 임차인이 증축했어요? 원칙적으로 뭐죠?
부합됩니다. 그렇지만 구조상, 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으니까 5번도 맞는 질문이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는 23번 공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